근데 이 탈모라는 게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탈모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주원일까요?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 굉장히 큰 주원인입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탈모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머리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머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보면 파마하고 염색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계속 네, 하니까. 그렇게 화학 물질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경우에 머리가 막 가렵단 말이죠. 이렇게 가려우면 그냥 두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양이 건강하지 않으면 남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똑같이 파마 염색 자주 해서 두피가 망가지면 막 가렵고 빨개지면서 머리도 우수수 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또 굉장히 큰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예요. 무리한 다이어트. 왜 다이어트하고 나서 머리 우수수 빠지는 거 경험하신 여자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휴지기 탈모증이라 그래서 큰 수술을 받거나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먹는 약물, 약에 따라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보다 머리가 너무 가늘어졌어. 요새 너무 많이 빠져. 할 때는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